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 첫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출제기관은 킬러 문항이 빠졌지만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는데 엇갈리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현직 교사인 EBS 강사들은 오늘 모의평가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하게 추론을 요구하는 등과 같은 킬러 문항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충실히 반영하고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분히 줬지만 충분히 준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선지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거기까지를 보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변별력이 있었다. 입시업계에서도 전문 용어가 많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복잡한 국어 지문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준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중난도 문항이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준 킬러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지문에 비해서 문제 답지나 선택지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킬러 문항이 사라진 수학은 특히 주관식이 비교적 쉬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변별력의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동점자, 만점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이과에서 수학 경쟁력이 높았던 학생들은 지금 출제 패턴에서는 그만큼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변별력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속에 수험생은 오는 11월 16일 수능을 치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